조선 영조 때 한양에 김씨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김선비는 나이 50이 되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머지않아 아내마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슬하의 자식이 없어 그는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큰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그러하니 다시 아내를 얻을 의욕조차 없어 집과 논밭을 모두 팔아 선산을 지키는 묘지기를 찾아갔습니다. 김선비는 묘를 지키며 홀로 살고 있던 묘지기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 그의 나이가 83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그는 오랜만에 지팡이를 짚고 성묘차 산기슭에 올랐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주변 산천을 둘러보던 그는 묘 옆에 기대어 잠시 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한 노승이 그가 기대앉은 묘를 바라보며 무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의아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묘를 가리키며 그곳이 좋은 터이기는 하나 늦게 발복하는 곳이라 자손 중에 반드시 83의 과거에 급제하여 지위가 이 품에 이르고 또 귀한 자식을 셋이나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승의 말이 믿었지 않아 김선비가 책망하니 노승은 금년 안에 반드시 뚜렷한 효험이 있을 테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 왕이 동굴흥으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걸 알게 된 김선비는 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 말을 타고 출발하여 이튿날 성균관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부근을 배회하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오랜만에 온 탓에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초가집 근처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그를 보더니 놀라고 기뻐하며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김선비의 오랜 벗이었는데 수십 년 만에 그를 만나자 반가워하며 집으로 데려가 둘은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함께 하룻밤을 묵은 그들은 다음날 아침 노인을 우대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과거인 기로정시를 시행한다는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함께 과거에 응시하자고 했는데 김선비는 그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가 얼마 전 만난 노승의 말이 떠올라 과거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노인은 같이 과거 시험을 보았고 친구는 낙방하였지만 김선비는 노승의 말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에 속한 정산품 벼슬인 동부승지를 제수받았습니다. 김선비의 친구는 이제 높은 관직에도 올랐으니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말고 재취하기를 권하며 자신의 먼 친척 중에 40여 세가 되는 한 처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여인과 혼례를 올렸는데 머지않아 아이를 가졌고 몇 해 사이에 아들 셋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그는 83의 과거에 급제한 뒤로 훗날 종 이품 벼슬인 참판으로 승진하였으며 만년의 복록을 누리다가 90여 세에 천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연산군 때 장학원 제조에 임명된 구수영은 2000여 명의 흥청과 운평, 광희를 양성하여
연산군의 유락행위를 도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정이품 벼슬인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충복이었기 때문에 중종반정 이후 마땅히 큰 화를 당할 것으로 여겼는데 그는 오히려 아들과 함께 반정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수영에게는 측실에게서 태어난 구연이라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울들과 어울려 질탕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며 매사에 얽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동대문밖 훈련원 근처에 기생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기생을 끼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무례배들이 문을 밀치며 칼을 빼어들고 들어왔습니다. 구현이는 급히 알몸으로 도망쳐 훈련원 누각아래 숨었고 뒤쫓아오던 무례배들은 결국 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구현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상 10여 명이 누각으로 모여들자 그는 오도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재상들은 은밀히 반정을 모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는데 거사를 일으킬 때 참해야 할 사람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아버지 구수영도 포함되어 있자 그는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구현이는 잠시 고민 끝에 곧바로 누각 아래에서 나와 뜰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이 거사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오려고 했으나 갑자기 토사광란이 나서 쓰러지는 바람에 먼저 자신을 보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워낙 사태가 급박해 자다가 일어나 의관을 갖출 겨를이 없어 알몸으로 오게 되었고 누각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여러 재상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허락하였고 구수영 부자는 거사에 가담하여 반정이 성공한 후 논공행상을 할 때 부자가 모두 공훈을 인정받아 전국 공신에 봉해졌다고 합니다.